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이번 시간 좀 급하게 준비를 했고요. 특정한 구역을 강조하고자 했을 때 표현하는 연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동산 콘텐츠를 진행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농가주택들이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이 토지, 대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 부분을 중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내주신 첨부 파일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점선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니메이션 처리된 부분도 있겠고요. 안쪽으로 노란색 혹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구역들을 정리한 부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출하는 방법, 뭐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 대시라인 따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거는 제가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 내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두에 보여드렸던 영상과 현재 첨부해서 영상을 보내주신 거랑은 질적인 퀄리티가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점선 라인 자체도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지실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능이 제한되는 부분도 사실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애프터 이펙트에서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프리미어 프로 내에서 이렇게 구역을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거 한번 잘 유념히 봐주시고 한번 프리미어 프로로 돌아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예제 영상이랑 똑같이 요거 이 사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요거는 지금 도시의 사진인데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들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똑같이 요 가운데 있는 이 건물을 한번 강조해 보도록요. 요 부분 구역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안에 New Legacy Title 들어가시어서요. Legacy Title 들어간 이유는 자, 사각형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레거시 타이틀이 좋겠죠. 자, 펜툴을 이용해서 사각형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유롭게 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역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자, 속성창에 들어가서 색상도 흰색보다는 뭐 붉은색이나 뭐 원색 계통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눈에 띄겠죠. 이번엔 푸른색, 파랑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 자체도 너무 얇으니까 한 라인 위스, 선 굵기 정도는 한 10 정도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적용을 하고요. 자, 적용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구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자, 조금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가 된 상태네요. 핏 자체를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보니까 약간 사드리꼴 느낌으로써 지금 현재 구역이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약간 좀 어긋난 부분도 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렇게 실선이 아니라 점선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선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대시로 따버리면 되지만 프리미어 프로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점선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자, 베네시안 블라인드. 자, 한글판에서는 베니스식 차양일 겁니다. 자, 검색을 해서 베네시안. 자, 트랜지션 아래 보면 베네시안 블라인드 있죠? 베니스식 차양.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 레거시 타이틀 내로 바로 적용을 하신 다음에 자, 적용되고 있는 자, 베네시안 블라인드에 적용되고 있는 옵션들을 조정을 해서 임의대로 저희가 점선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트랜지션 컴피티션 여기도 있죠? 요거를 이 퍼센테이지를 높이면 점선을 어느 정도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좀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베네시식 차양, 베네시안 블라인드도 물론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점선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렇게 가로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요렇게 세로로 떨어지는 요 라인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 보면은 이 뭐라고 그러죠? 마른 목골 라인으로 지금 따지고 있죠. 그죠?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까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들까지는 점선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 50만 쥐어주도록 할게요. 50 쥐어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애니메이션 라인 처리가 안 되죠. 그냥 멈춰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쥐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치 뭐 이발소 등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디렉션 여기 들어가셔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처리해줘야겠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나는 적용을 할 거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몇 도로 돌아가게 될 건지 이것도 한 120? 110? 정도 쥐어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엔터를 두 번 쳐버렸네요. 가렌더링 돌아가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두 가지 옵션 값 조정을 했죠. 베네시안 블라인드에서 위에 트랜지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했고요. 점선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밑에 디렉션으로서 키프레임을 찍어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고요. 이렇게 플레이 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 점선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느리네요. 그죠? 조금 느리게 지금 시간대가 좀 길기 때문에 자, 여기 지속시간 그 키프레임을 조정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플레이 보시면 이것도 좀 느리네요. 그죠? 좀 당겨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조금 땡겨놓고, 아, 지금 시간대가 진짜 길구나. 자, 플레이 보시면 이렇게, 점선 라인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처리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기도 조금 줄여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진행할까요? 자, 그 다음 요 안쪽에, 구역 안쪽에 색상이 적용되는 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첨부 파일 보니까 색상만 이렇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색상이 쭉 채워지는 형식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요것도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색상을 만들기 위해선 자, 색상 매트, 컬러 매트죠. 자, 컬러 매트 클릭을 해서 만들고요.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구역 내에 채워줄 색상. 저는 한번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만들고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적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줄일까요? 줄이고 조금 확대를 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꽉 채웠더니 색상 매트가 전체적으로 꽉 채워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구역으로 설정을 할 거니까요. 마스크로 자, 임의대로 마스크 뭐 펜툴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전 일단 임의대로 자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주고요. 네, 내가 원하는 구역대로 펜툴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핏 맞춰주고요. 다시 요 구역 내로 야금야금 채워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우고요. 조금 다시 확대를 해서 위쪽으로 좀 올라간 다음에 요 부분 또 채워야겠죠. 요 부분 여기서 자 하나 더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쭉, 아, 여기 하나 덜 찍을 걸 그랬나? 자, 요런 식으로 마스크를 이용해서 자, 구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설정해줬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너무 색상이 너무 빨갛기 때문에 뒤에 있는 구역 그 건물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오파시티를 활용을 해서 자, 색상을 조금 연출을 이 불투명도를 낮춰서 뒤에 있는 건물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자, 현재까지 끝났죠.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이 구역이 연출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기가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Radial Wipe 한글판에서는 방사형 지우기인가요? 자, Radial Wipe 검색해 보시면 와이프로 찍으시면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자, 와이프로 검색하시면 자, 트랜지션 아래 Radial Wipe라고 있습니다. 방사형 지우기 일 거예요. 자, 클릭한 다음에 자, 컬러매트에다 그대로 적용을 할게요.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자, 트랜지션 컴패니션 그리고 스타트 앵글 뭐 이제 와이프 센터 이런 거 있죠. 자, 와이프 센터 클릭하시면 기본값으로 이 화면 자체의 정 가운데에 연출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클릭한 다음에 내가 이 각도가 지워지면서 혹은 채워지면서 색상이 나타나게 하고 싶은 구역 스타트 라인이 있겠죠.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꼭지점? 중심점이 있겠죠? 센터점. 자,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따주시면 돼요. 저는 요 부분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컴페티션 여기 있죠? 여기서 요 퍼센테지를 높여 보시면 요렇게 시작되는 거 보이시죠? 요 부분. 지금 지워지고 있죠. 그죠? 지워지고 있는데 저희는 100%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100% 시작을 하고요. 아예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시계 방향으로 이 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연출을 해드리는 거니까 100%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찍어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구역 현재 여기까지 할게요. 키프레임 찍어준 요 라인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0으로 채워주시면 구역이 꽉 채워지도록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플레이해 보시면 쭉 약간 렉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약간 요 부분 어긋난 부분 있죠. 어긋난 부분. 자, 어긋난 부분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스타트 앵글이 0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출이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넘겨보시면 자, 요 부분 자, 프레임을 약간 옮긴 다음에 요 이 스타트 앵글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여기 스타트 앵글 있죠? 여기서 조금 조절을 하시면 조금 줄인 다음에 자,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플레이 해보면 요렇게 쑥 채워지는 현상 요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물론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보다는 조금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충분히 요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조금 사족을 붙이자면 요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특정 구역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주신 분한테도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